아버냐 바라밀. 네,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서 첫 관음제일입니다. 새첫 관음제일에 인사를 또 드려야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복도 많이 지으시고, 올한 해는 정말 관세음보살님처럼 큰 자비로운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할때 보니까 이제 저를 보고 총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하셨어요? 반응이 없네. 지도법사에서 총무로 이렇게 승격이 됐다고 하는 건지 떨어졌다고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축하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축하받을 일인가? 아니, 솔직히 정말로 생각이 들었어요. 지도법사는 일단 법사잖아요. 스승사자. 총무는 뭐 독서실 총무 같고. 여러분 어떤 게더 좋아요? 총무요? 알겠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다 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사실 부강사에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제 마음속으로는 제가 주인장이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뭐그 어떤 소임을 뭐 받아도 뭐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다 주인장 아래잖아요, 사실은. 형식적으로야 이제 많은 소임이 이제 지위고하가 있지만, 그래서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이제 일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지스님께서 아주 사람을 잘 조직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좋은 말로 생각이 듭니다. 부강이 발전하려고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새해에는 우리가 늘 발언을 하고 기원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마음 씀씀은 늘 간절함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제목도 제가 이제 마음을 담은 간절함이라고 해봤습니다. 간절함이라고 했을 때 잠깐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법회 법사로 자주 오시던 자연스님 다 아시죠? 자연스님 이제 법사로 오셨을 때 이제 법문 내려오기 전에 차담을 하거든요. 이제 주님 먼저 내려오시니까 차담을 하다가 시간이 한 11시 반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느 법사 스님께도 마찬가지로 제가 스님 이제 해우소 좀 다녀오시죠. 내려갈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담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법당에서 또 머무는 시간이 뭐한 시간 이상이 머물다 보니까 또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자연스님께서 괜찮아요? 안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혹시 정말 스님 안 가셔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절할 때까지 참아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스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방광에서까지 그 간절함을 이렇게 접목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불교적으로 봐도 저는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라는 게제 생각에는 그 방광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로 찾아오는 이 방광의 괴로움들이 사실은 가짜 신호가 많거든요. 보통은 이제 비뇨기과 의사들이 말하기를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소변을 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이제 남성들 보면 어떤 이제 그런 전립선의 영향이나 뭐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또 이제 잠자기 전에 또 자다가 그리고 어떤 또 추위, 기후의 영향도 좀 받을 테고요. 그런데 막상 그 짧은 시간 안에 또 볼일 가도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그건 어떤 마음가짐의 습관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외에서 이렇게 간절함의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 신호인지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자주 속아요. 그 간절함에 대해서도. 그래서 화장실 가보면 별로 소득이 없어.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오는 그 간절함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호인지 가짜 신호인지. 그게 사실은 초기에는 치유의 약이에요. 자가 치유. 그래서 그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면은 어느 정도 치유가 됩니다. 불교 수행과도 연관이 있죠. 우리가 늘그 관찰한다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가짜 신호에 속지 않는 것. 우리는 항상 습관에 물들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내외에서도 그런 신호를 해요. 잘 속네? 그러면 그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가짜 신호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잘 속아 넘어가게 되니까 그걸 진짜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괴로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새해에는 좀 방광에 좀 가득 참을 이렇게 새해에는 발언을 해서 이겨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데요. 배고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배고플 때 특히 밤에 뭐 8시 이후에 안 먹겠다고 이렇게 맹세를 해도 아 배고파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문제야. 이게 진짜 배고픔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혹자가 그래요. 그럴 때는 야채, 파프리카를 떠올려보래요. 파프리카를 떠올려서 파프리카가 먹고 싶으면 그 배고픈 거 맞대요. 그런데 배고팠던 신호가 왔는데 파프리카를 떠올렸는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면 그 배고픈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걸 먹고 싶은 거지, 습관적으로. 단 거, 어떤 거, 어떤 거. 그래서 단순하게나마 그렇게 생각을 해봐도 충분히 그게 배고픈 신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도 그렇게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그런 간절함에 대해서 정말 구분을 잘 하는 간절함으로 소원을 세우고 발언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 드릴까 하다가 이제 새해 첫 또 가늠제일이기도 해서 더 가볍게 하지만 또 묵직한 요원이 있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큐멘터리 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 다큐멘터리는 제목은 카일라스로 가는 길입니다. 카일라스는 티베트에서 말할 때 수미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수미산으로 가는 길에도 무방하죠. 여러분 카일라스 수미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경전에도 수미산 얘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곧자. 수미산은 우주의 중심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우주의 중심으로 가는 길. 깨달은 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는 길목에 있는 산.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불자들에게는 업장의 또 소멸과 깨달음으로 가는 순례의 길. 그곳이 이제 성지 순례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티베트인들은 일생에 단 한 번 거기를 꼭 가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많은 불자들이 찾아가는 어떤 그 성지 순례의 길이 되어 가고 있죠. 이 카일라스로 가는 길은 근데 좀 독특해요. 주인공이 정말 80 먹은 드신 우리 불자님이에요. 여성 불자님. 또 그분의 아들이 감독을 했었어요. 그 뉴스에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4, 84세의 여성 불자 어르신이 어떤 불교 성지 수미산에 순례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 감독을 했었어요. 보살님과 이제 보살님의 아들이 한 3개월에 걸쳐서 약 2만 킬로미터를 그런 험난한 여정을 걷는 다큐멘터리라는 것이죠. 아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또 촬영을 또 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는 80이 넘은 우리 노바술라 오보살님께서 어떻게 그런 험한 티베트 순례에 도전하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좀 궁금하죠. 쉽지는 않은 길이죠. 젊은 사람도 사실 힘들거든요. 그 높은 고산지대 올라간다는 게. 어느 날 보살님이 이제 문득 돌아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인 것 같은데 정말로 자신보다 나보다 먼저 간 어떤 사람들, 중생들을 위해서 수미산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내 생에 있어서 공덕을 좀 또 쌓고 싶다 이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되었다고 그래요. 흔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찰에서 행하는 생존 예수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봉은사에서도 많이 하던데요. 생존 예수제는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지은 어떤 현생에 있어서의 어떤 업장을 소멸하고 내세를 기원하는 공덕을 짓겠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보살님은 내가 중심이 아니야. 타인들, 이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겠다라고 소원을 세우신 거예요. 이런 간절함은 정말 대승적인 다른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간절함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평소에 절에서 다니던 그 법복 있잖아요. 우리 보살님들 입고 있는 법복을 입고 그대로 입고 그다음에 이제 목에 108주 염주 걸치고 양손에 지팡이를 짚고 곳곳도 걷는 순례가 시작됩니다. 뒤에서는 이제 아들이 그 촬영을 또 하고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함께 지탱하면서 험난한 순례길을 밟게 됩니다. 영화 카일라스로 가는 길은 2020년에 개봉을 했었어요.
코로나 시국이죠. 그때 개봉을 해서는 그때는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안 할 때죠.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만 명 이상 정도가 관람을 했었어요. 입소문을 타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호응을 얻었다고 봐야 하겠죠. 또 그때 불교계에서도 방송이 여러 차례 되었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봤던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제 이춘숙 보살님인데 193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촬영 당시에 84이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거의 90에 아마 가까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경북 봉화의 산골짜기에 이렇게 살고 계신데요. 1950년대 젊었을 때 당시 여성으로는 드물게 이제 홀로 살겠다라는 독신주의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때 독신주의는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런데 20대 후반에 사랑하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대 후반이면 그 정도 또 늦은 나이잖아요. 사실은 1950년대면은. 그런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죠. 그런데 아들이 두 살 때 남편이 이제 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때 보살님의 나이가 37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이제 그 동네에 분식점을 차립니다. 그래서 분식점을 차리고 장사를 시작해서 아들과 딸을 다 대학까지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 뒷바라지를 하게 됩니다. 또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하고 장성한 이후에는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이제 부처님께 기도하고 또 텃밭을 일구면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아들은 원래 문화인류학을 전공한 학자였어요. 이제 문화인류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광범위한데 그 중에 한 분과가 문명의 혜택을 덜 받는 분들을 연구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지를 찾아갑니다. 오지를 찾아가서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연구하는 거죠. 이분도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팔을 찾아가는 겁니다. 네팔 하면 히말라야가 있지 않습니까? 안나푸르나. 안나푸르나 옆에 보면 티베트의 무스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불교 지역이에요. 유명해요. 워낙에 이제 티베트의 불교 지역이라 그 지역의 풍습 중 하나가 장남이 성장하면서 한 8살이 되기 전까지 스님으로 출가를 시켜요. 그래서 평생 스님으로 살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정도로 티베트 불교가 이렇게 정착이 되어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그 마을에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600년 된 작은 사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그 감독님이 그곳에 가서 불자인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어머님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아, 그곳에 가서 봤더니 불교가 있고 티베트 불교가 있고 작은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한번 기도란 걸 해봤습니다. 말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이제 팔순의 노보살님께서 이 노보살님은 평생에 있어서 한 번도 해외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들아, 그곳에 가고 싶구나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이제 보살님 어머님을 모시고 순례를 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가 시작을 돼요. 그래서 이제 2014년 때 81 때 이제 첫 번째로 히말라야 순례를 떠납니다. 그 돌아와서 82세 때 불교의 왕국 말씀드렸던 네팔에 있는 무스탕을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무스탕을 처음에 보고 그 가죽 옷 있지 않습니까? 그 무스탕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제가 무스탕을 안 가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셨어요? 무스탕이 사실은 그거잖아요. 가죽 재킷인데 안에 털이 있는. 그래서 궁금해서 저도 백과사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공굴리시더라고요. 무스탕이라는 쓰는 옷이라는 낱말을 쓰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요. 이건 전혀 족보가 없는 얘기예요. 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이제 그 무통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해진 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긴 해요. 무통이라는 단어가 가죽을 이제 그 작업하는 공정을 말한대요. 거기서 추정을 하는데 그걸 만든 그러니까 모피는 밖에 털이 있는 가죽 잠바고 그다음에 이 무스탕은 안에 양털이 있는 옷이잖아요. 당시에 이제 백화점에서 이거를 광고를 할 때 좀 고급 의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무스탕이라고 좀 대중적으로 어울릴 법한 단어를 만들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세계대전 때 전투기 이름이 무스탕 전투기가 있었대요. 근데 무스탕 전투기에 탔던 조종사들이 입던 옷이 이제 추위에 약하니까 좀 따뜻한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죽 옷을 입었답니다. 안쪽에 털이 달린. 그래서 그게 이제 유행이 돼서 이제 무스탕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무스탕이라는 말이 썰이 있다. 재밌어가지고 한 말씀 드린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82세 때는 무스탕을 갔고요. 3세 때는 미얀마를 갑니다. 미얀마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가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안군부터 천불천탑의 바간 지역까지. 그리고 84세 때 지금 이 다큐멘터리의 배경이 되는 이제 시베리아의 바이칼로우수 고비사막 그리고 이제 알타이 산맥 파미르 고원을 건너서 목적지 티베트 카일라스까지 순례를 한번 쭉 하신 거죠. 이런 불교 성지 순례를 통틀어서 했던 걸 얼추 보면 아마도 세계 최고령의 순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매년 순례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제 백발의 고령인 그 노보살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험난한 여정을 소화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이 돼요. 보면서도 왜냐하면 그 굉장히 고산지대가 많거든요. 이 칼라스만 해도 해발 6,700m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2,3000m만 올라가도요. 그 산소가 부족해서 고산병이라는 게 걸리게 돼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도 힘들어요. 이게 자꾸 쓰러지게 되고 픽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살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이 순례를 다 마치셨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아들 감독이 생각할 때 순례를 떠나기 전에 가장 걱정한 게 뭐냐고 이제 보니까 어머님의 멀미였대요. 한국에서도 차량 멀미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잘 이용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티베트 지역 거기는 다 비포장도로란 말이에요. 그러면 트럭을 타고 가면 얼마나 덜커덩거리겠어요. 그래서 내심 멀미를 가장 걱정했는데 웬걸요. 한 번도 멀미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노보살님이. 그래서 그게 정말로 어떤 정신력을 위한 어떤 기도인지 또 어떤 가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순례가 참 무탈하게 됐다. 그리고 항상 법복 입고 그다음에 염주 두르고 자나깨나 부처님을 계속 염송을 해요. 그 다큐멘터리 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티베트로 가는 길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한번 경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이 보살님 일행은 경유하지 않고 그냥 우회를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돌아가요. 처음 이제 몽골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몽골의 울란바로트에서 시작을 해서 몽골의 고원을 이렇게 종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비사막에 또 이릅니다. 근데 고비사막에 이르렀을 때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고비사막에서 남편이 이제 기제사를 하고 그리고 또 이르러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보살님의 85번째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파미르 고원에서 생일 자축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보살님이 이제 일기를 쓰면서 다녔는데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을 이제 제가 잠깐 적었는데 읽어볼게요. 10월 19일 금요일 맑음 짐을 꾸린다. 중국의 국경 검문이 대단하다고 한다. 걱정이다. 부처님만 믿을 수밖에. 부처님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내용을 짧게 이제 축약을 하려고 짧게 가져왔습니다. 사실 짧긴 하지만 순례의 어떤 그런 긴장감과 여정이 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아요. 기도 덕분인지 국경 건물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르무치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서 신장 위구르 지역을 통과를 하게 돼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건데 타클라마칸 사막은 불교와도 인연이 깊죠. 많은 구법승들이 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건너서 횡단하다가 돌아가시기도 했고 또 이제 당나라 때 불교 경전을 구해서 서역을 거쳐서 넘어왔던 현장 스님이 지나왔던 길이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적으로 유서가 깊은 이제 길이다라는 거. 그 길을 건너 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티베트 라싸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티베트 라싸면 우리가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은 가장 유명한 게 어디예요? 포탈라 궁이죠.
그리고 포탈라군과 함께 족황사원이라고 두 군데가 가장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배를 하고 거기서 다시 또 서쪽으로 1300km를 또 가야 한대요. 그래야 카일라스 사원이 나와요. 그래서 목적지 마침내 이제 카일라스 산에 도착을 합니다. 영화 속에서 이제 보면은 보살님은 이제 항상 순례 도중에 부처님 명호를 이렇게 외워요. 항상 또 기도를 하는 모습이 자주 이제 보여집니다. 또 시간이 조금 나오면은 몸을 푸는 체조를 하고 또 일기를 쓰고 산책을 하고 그 얘기는 쉬지 않아요. 뭔가를 해요. 뭔가를 움직여.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남아있는 이 보살님에게 있어서 이 남아있는 시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알뜰하게 쓰고자 하는가 그런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감사함이 묻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을 쓰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시베리아에 보면 바이칼 호수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칼 호수를 아침에 가기 위해서 가는데 바이칼 호수를 앞에 두고 이제 해가 멀리서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노보살님이 갑자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팡이 이렇게 양쪽으로 해가지고 뭐 뒤에 있던 이제 아들이 깜짝 놀라죠. 갑자기 뛰니까 뛰는 이유는 그 바이칼 호수 해가 떠오르기 전에 호수에 도착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동달아서 어머님이 뛰니까 같이 카메라를 들고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입장에서는 어머님의 뛰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볼 일이 없잖아요, 사실. 아, 그래서 어머님도, 나의 어머님도 이렇게 뛸 수가 있구나. 그런 감동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이제 칼레스로 가는 길이라는 다큐를 만든 감독에게 인터뷰를 한 기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힘든 영화를 만들게 되었냐고 물어보니까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우연히 이제 스쳐가는 이제 얘기였는데 어머님의 어떤 그런 말이 굉장히 가슴에 사무친 말이 있었다. 어머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평생에 해놓은 일이 없어서 부처님 전에 가면은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감독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굉장히 맺혔다고 합니다.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홀로 키운 거잖아요. 아들, 딸 다 장성하게 또 훌륭하게 감독도 학자가 되었고 왜 한 일이 없느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생각하길 그때부터 누구나 우린 다 늙어간다. 누구나 다 늙어가는데 정말로 우리는 어떻게 늙어가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그때부터 좀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의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영화를 이제 또 찍기 시작한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젊음이 아니라 노년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젊음을 항상 추앙을 하잖아요. 항상 젊음이 중요하고 모든 게 영맨, 젊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에너지고 힘이다. 물론 맞기도 하죠. 하지만 젊은 날에 우리가 해서 배우고 일하고 또 아이들을 부양하고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보낸 후에야 비로소 이제는 내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노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자기 완성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젊었을 때는 내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잖아요. 사실은 이 가족의 여러 가지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들. 하지만 비로소 우리는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나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훌륭한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아 정말로 이 노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간과하지 못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보살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배우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평생 한 번도 비행기 타보지 못한 보살님이 해외 순례를 가고 마지막 회향을 너무 정말 간절하게 원하셨던 것 같아. 그리고 기도를 많이 열심히 해오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노인의 삶이라는 것도 정말로 하나의 성스러운 인간으로서의 가는 과정의 자각이다. 이 보살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아흔을 바라봐요. 이제 그 노부설님께서 그러면서 순례를 하면서 오히려 이 불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보시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생애 마지막 소원 발언이 하나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건강이 허락이 된다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곳 인도에 바라나시 부다가야 성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이 가난한 빈민들에게 쌀과 담요를 나눠주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마지막 여정의 소원이래요. 그런데 이제 아들에게 살짝 귀뜸을 하더랍니다. 아무래도 근데 내가 이제 나이가 아흔이 이렇게 되다 보니 이제는 순례 가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건강이 허락치 않을 때는 아들인 내가 마지막 발언을 실천을 대신 이루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귀띔을 하더래요. 이제 이 얘기만 들어봐도 그 노보살님의 마지막 발언이 정말 자비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실천하는 이 시대의 관세음보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요즘에 있어서는 요즘 부모님 모시고 어디 고향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 또 그리고 함께 여행 가는 것도 이렇게 자식들이 좀 불편해하는 부분도 없진 않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시절들이 꽤 많은 상황에서 어머님을 향한 아들의 지극한 효심을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다큐멘터리에서 이 순례를 하는 도중에 그 보살님의 모습을 보면 이걸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청춘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나 청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분은 순례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순례 도중에 여러 사람을 만날 거 아니겠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죠. 항상 자비심을 베풀어 뭔가를 나눠주려고 항상 애틋하게, 그리고 시간만 나오면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를 올리는 자세. 저는 거기서 불자로서의 사명과 자부심을 오히려 보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영화 얘기를 이렇게 제가 드렸지만 사실을 뭐 비단 영화뿐이겠습니까? 불광사를 지키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보살님들 말이야 충분하다. 관세음 보살님의 다들 화신 같다 이런 생각이 덩달아서 들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고 그 사라져가는 소멸해가는 시간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죠. 현재 주어진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 보살님처럼 부처님을 향해서 정말로 군더더기가 없이 담백해요. 오직 감사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그 보살님의 모습이 참 거룩한 어떤 성자의 모습으로 보였다. 라고 하면 조금 지나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불자라면 한번 봤으면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카일라스로 가는 길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화는 나이와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나이와 관계가 없이 누구라도 또 가끔 일상이 좀 힘들어지고 지치고 삶의 활기를 잃어갈 때 바깥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영화 한편 보고 나서 감을 얻으면 우리 주인공 보살님을 만나서 새해의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분이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다. 정말 그런 희망을 받게 되고요. 마음을 담은 간절함이란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기도라는 게 그 자체로 얼마나 귀하고 장엄한 것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인연이 되고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바냐 마르비.